다음에 세 번째는요, 노란색인데요. 매니저빌리티, 즉 관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평가를 진행을 할 때 필요한 노력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의 관점에서, 뭐 학교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뭐 비용이나 결과나 그리고 시간이나 그리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들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커리큘럼에서는요, 항상 가장 최상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건가, 관리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fairness와 bias, 즉 공정성과 편견입니다. 테스트가 만약에 편견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한 학생만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150여 개 국가에서 보았을 때 그 테스트를 진행할 때 모든 후보자들이 그 모든 국가, 그 국가 모든 학교에서 공정하게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한 지역만 뭐 잘해준다라든지 그들에게만 다른 의미를 준다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B에서는 그 국제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험관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문화적인 것이나 혹은 뭐 공통적인 센스나 이런 것들을 기반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채점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세 번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록색은 comparability, 즉 비교 가능성입니다. 매년 비교 가능한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비교가 가능한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그리고 그 재작년에 올해 했던 이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서는 디플로마에서의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제대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IB에서는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코스워크와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잘 섞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트라이앵글, 그 삼각형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위까지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창조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의 교육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블룸의 분류학을 사용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원하신다라면요,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실전가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블룸 분류학이 여러분들의 일에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분류학,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So this just gives you some examples.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 계급을, 이 단계를 어떻게 거쳐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코스워크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워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깊게 이 평가를 적용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어려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도전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전하게만 하고 싶고 그리고 신뢰하고 싶다, 신뢰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래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50년 동안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요.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잘하고 신뢰성 있게끔 채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조언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시험을 본다면요. 그 전날에 잠을 잘 자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벼락치기 하고 갑자기 여러 가지 기억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래도 제대로 된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꼭 IB의 디플로마에서 얻을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평가 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발표나 혹은 그 저널에서 그리고 또 에세이를 쓰는 것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커리큘럼 개발 단계에 대해서 어떤 게 최고의 툴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플로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특정한 그런 여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15번의 시험을 갖게 되고요. 2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15개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험과 그리고 또 결과를 연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부가적인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개의 코스워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평생, 2년 동안, 죄송합니다. 2년 동안 계속해서 수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 점수에 적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의 교육 철학에 있어서 이런 시험과 수업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IB 프로그램의 경우는 그 트라이앵글 위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워크와 그리고 최종 점수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사들로 하여금 개발을 하게끔 하고요. 온라인 워크숍이나 혹은 면대면 혹은 비디오 피드백 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시간을 들으셔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없을 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파트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내부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When teachers mark coursework, 네,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고 점수를 할 때, 점수를 낼 때는요, IB가 바로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선생님들이 점수를 내실 때 모더레이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완전히 점수를 다시 매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도움이 되는 친구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3개 표준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모든 학교에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일관성을 유지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팀에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모더레이션이라는 것은 그 수업 활동에서 똑같은 내부 평가를 받게 되고 어떤 교사가, 어떤 학교가 이 학생이 함께 일하고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곳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세계 표준을 또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더레이션은 파트너십이자 콜라보레이션으로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공동의 이해를 통해서
그 세계 표준에 대해서 공동을 이해를 하면서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워크, 그 수업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채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이미 완료되어 있는 시험 스크립트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품질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채점을 할 때 그 학생들이 준 답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150개 국가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맞게끔 알맞은 대응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QC 체크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마킹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스크립트를 찾게 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기준을 가지고 이제 시드, 그러니까 그 씨앗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바로 우리가 채점을 할 때 씨앗을 심는 것처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든 시험에 대해서 채점을 할 때 이미 채점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 버전으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허용을 하게 되고 이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채점자가 이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로 한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적으로 저희가 점수를 매는 점수를 매기는 이 마킹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편견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편견 없이 채점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학생인지 어떤 학교인지 모른 채로 이제 마킹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채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험 세션에서 그 시험관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해 충돌 관계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답을 해야만 합니다. 학생이나 학교나 이들과 혹시 잠재적으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되어 있는 뭔가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프로세스를 저희가 타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시험관들이 만약 그럴 경우에는 그 스크립트를 절대 받을 수가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뭐 10점 만점으로 이제 점수를 매긴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답을 적었어요. 그러면 10점 만점에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평가 기준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Assessment Criteria라고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채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교육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연습을 해야 전문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과목의 전문가들이 채점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교사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 리더들로 하여금 이 교사들에게 훈련을 시키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문적인 결정의 기준을 두어서 평가를 하고 채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 4입니다.
그 품질 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관들에 대한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IB에서는요, 시니어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IB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채점에 대해서 세계 표준을 만듭니다. 그 표준에서는요, 그 모든 그 시험팀이 적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왜 그리고 어떻게 이 표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험관이 이 글로벌 표준에 접근을 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채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한 국가의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IB 글로벌 표준도 함께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과정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글로벌 표준을 지키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침에 아카데미 어네스티, 즉 정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총재님께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학생, 그리고 교사,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저희가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수업 활동을 진행할 때 부정행위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알아내는 굉장히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업 활동이 저 수업 활동이랑 어떤 부분이 부정행위가 되었느냐,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감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같은 경우에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툴이 있는데요. 코스워크를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시험에도 이 툴을 사용해서 부정행위가 없게끔 확실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그자미너로서 역할을 하시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개발을 할 때 어떤 기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의 일부가 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정말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IB 그레이드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그 각각의 학생들이 공정하게 점수를 받아서 자신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이나 혹은 일자리를 찾는데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가를 하는 순간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학습의 여정에서 이런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저 가르치는 것뿐 가르치는 것이나 혹은 점수 매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킬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지식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B 그레이딩의 경우는 학부모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을 그냥 평가하기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아마도 지표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유일한 지표는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교사의 품질에 대해서도 측정하는 것
것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험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지금까지 왔던 교육 여정을 다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배운 가치를 다 보여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스템에서 학습의 즐거움을 그리고 배우는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결성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IB의 철학을 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이 평생 학습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평화로운 세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